여러분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용과 형식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가요? 아, 오늘 이 두 분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의 선호도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좀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모셔보죠. 아, 김용태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동학 웃긴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웃긴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잘생긴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 제 형식이 뭐가 어때서요? 저도 뭐 좀... 네, 네. 시청자 여러분이 그건 뭐 판단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김용태가 좋다고 해주신 분들이 많으면 우리는 이제 외모 위주로 갈 거고요. 만약에 이동학 최고가 좋다면 우리는 이제 재밌는 거, 웃긴 거 위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외모를 만약에 선택한다면 네. 둘 다 살아남지만 재미를 선택한다. 김용태는 버리고 가는 겁니다. 뭐, 친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둘 다 살아남는다는 거는 조금 네. 좀 그런 거. 아니, 조금 전에 저희가 대기하면서 아, 외모를 가면 이동하고 무조건 죽는다? 이상한 그 개그를 저한테 계속 해가지고 네. 이상한 헤드라인을 보면서 기사, 정치 기사를 보면서 뭐 혼자 웃기다고 막 웃었는데 네. 전혀 공감되는 방향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게 웃긴지 안 웃긴지 그러면 시청자분들 판단 받아볼게요. 어떤 기사 보고 웃었죠? 알짱난 정치 기사였는데 정치 기사 뭐였죠? 아니, 그 이게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이 네. 지금 제대로 혁신하지 못하면 이낙연 아니라 삼낙연 사낙연 못 먹는다. 삼낙연 사낙연. 삼낙연 사낙연 못 막는다. 그 제목이 타이틀로 나간 기사를 보면서 혼자 막 웃는 거 보면서 저한테 막 배꼽 잡고 막 웃고 있어가지고. 그렇고 저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 거죠. 오낙연, 육낙연, 칠낙연 거의 백낙연까지. 혼자 그러면서 웃었다고요? 아니 상상이 돼가지고. 아니 뭐가 그렇게 웃긴 거예요 그게? 네. 그럼 얼굴로 가는 걸로 하죠. 아, 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이동학 최고에 네. 대한 호감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외모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분. 아, 이 사람 이분들은 그럼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아, 제 그냥 재미로만. 아, 심지어 보는 거? 지금 네. XHO님이 만 원의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아. 이동학만 기다렸다. 아. 자꾸 보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어머니 아니세요? 어머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꾸 보다 보니 네. 심지어 잘생겨 보인대요. 아, 근데 저분은 확실히 좀 눈이 높으신 분 아닐까요? 돈도 좀 있는 분이고 네. 네. 제가 어떻게 토크를 끼워들어야 될지가 모르겠어요. 끼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오늘 재미없는 이후에 어차피 오늘 이후에 집에 갈 것 같은데 네, 재미없는 사람이랑 토크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근데 아 근데 장르만 여의도가 네. 저희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때는 같은 스튜디오처럼 보이시겠지만 지금 스튜디오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투자를 굉장히 많이 JTBC에서 하시나 봐요. 아, 여기 JTBC는요. 전사적으로 예, 예. 지금 뭐 뉴스가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썰전하고 예. 뉴스 오후 하던 자리인데 그거 다 밀어내고 다, 지금 다 장르만 여의도가 들어온 거잖아요. 예, 장르만 여의도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인력적으로 엄청 투자는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예산 투자는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대로 써도 좋다 이거예요. 돈은 못 쓰겠다는 거예요. 아, 자본으로 네. 그럼 써야 되나? 네. 대신 이제 우리 슈퍼챗 들어오는 거 봐서 아. 그 이제 예산은 이제 결정할 것 네.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말을 해도 되나? 어떤 거죠? 따로 얘기할게요. 무슨 컨셉이야 이건 또?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뭐가요?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아니, 네네네. 시청자 여러분 계신데 오디오가 비면 어떡해요? 아, 그 사이에 좀 메꾸고 있어야지 뭐 하고 있을까? 아니 방송. 아니 이동학 최고의 이야기는 뭐 아주 뭐 못 공개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동학 나왔죠, 김용태 나왔죠, 정프로 진행하죠. 세 명 하는 프로그램치고 너무 과한 스튜디오 아니냐, 너무 과한 지원 아니냐는 거예요. 아, 그러나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봅니다. 자리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바지가 안 나와서 좋은 것 같고. 예, 예전에 그 골방에서 할 때랑 지금은 우리의 컨텐츠 자체가 달라질 겁니다. 레벨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그래서 준비 맞춰 가겠습니다. 레벨. 네. 좋습니다. 이제는 예, 예. 좀 품격 있게. 예, 품격 있게 이제는 뭐 아무리 네. 유튜브여도. 아무리 유튜브 그 얘기 좀 그만해. 스튜디오니까. 네. 마음가짐이 좀 네. 다르잖아요. 네. 좋습니다. 최고의 방송에서. 네. 아, 좀 이제 갑시다, 이제. 네. 가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뉴스에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구속이 됐습니다. 뭐, 다 소식은 전에 들으셨을 예. 거고요. 이 상황을 어떤 분들은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이건 야당 탄압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아니다, 뭐 잘못한 게 너무나 이렇게 명백한데 어떻게 이거 뭐 구속 안 할 수가 있느냐. 아, 먼저 우리 김용태 최고부터 먼저 해주시죠. 저는 일단 사법부 판단은 늘 존중하는데, 어떤 판단이 나와도? 예, 사법부의 판단이고 판사분들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판사를 가지고 뭐 개인 신상을 가지고 비난하는 양극단의 지지층 분들이 계시잖아요. 음흠. 굉장히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창훈 판사라고 하는 분이 과거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하셨던 분이고, 이번에 같은 판사입니다. 같은 판사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 거니까, 전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음흠.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합리적인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 큰일 났다. 뭘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큰일 났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이제 돈 봉투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이 이제 공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수사 과정에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들어갈 텐데, 이분들에 대한 공천 갈등이 아마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아.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그 의원들을 공천한다면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거고. 아. 안 한다면 안 하는 대로 또 여기서 갈등이 있을 텐데, 현역 의원들이 꽤 많이 지금 많이 연루되어 있겠죠. 근데 그러면 기준 잣대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겠죠. 이재명 대표는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재판에 지금 의혹되어 있어 기소돼 있는데, 본인은 빠져나가고 여기 연루되어 있는 현역 의원들은 공천을 낙천한다. 아, 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상황.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큰일 난 상황이다. 아, 동의를 전혀 안 하시는 표정이고요. 아, 저는 뭐 올 게 왔다. 아, 올 건 왔다. 네, 그냥 올게 이제 뭐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였는데, 네. 검찰이 구속 기소할 거라는 것은 이미 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만졌을 때부터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빠르게 수사하지 않았고 그 과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드립을 해왔던 건 적정한 시점. 네. 아,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네. 언제든지 네. 슛을 날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정한 시점에 자기들이 판단할 때 적정한 시점에 던진 것일 뿐이다. 구속이 될 만한 사안이긴 해요. 저는 이게 구속도 이 사람이 도주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네. 증거인멸 또 아니 지금 수백 명을 또 압수수색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무슨 또 뭘 합니까? 그리고 증언은 이미 막 다 나오고 있는 뭐 상황들이고. 그 이상한 판 냈잖아요. 에이, 그리고 그러니까. 하드 다 바꿨잖아요. 일국의 법무부 장관께서. 근데 잠깐만, 자기 핸드폰에 비밀번호. 오, 이걸로 겐세이 있어요. 아, 이게 일본만. 겐세이. 일본만 계셨습니까? 외국 괜찮아요. 외국인데? 아, 잠깐만. 제가 이동학 전 최고는 송영길 대표의 이해관계자여가지고 지금 편향된 평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뭐 이분이 이해관계자라면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네.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셨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비판을 하고 싶어도 아마 제대로 비판을 못할 거예요.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까지 들으시면 그러니까 아마 선출 비선출인데 송영길 전 예. 대표가 이제 그냥 지명했던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저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저는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를 네. 기회를 주셨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돈봉투 건이 나왔을 때 청년 이 뭐 젊은 정치인들하고 같이 돈봉투 건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하. 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라면 그 기자회견 안 했겠죠. 그런데 저는 당의 혁신이나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 이런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개인적인 어떤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관계로 했던 건 또 아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공심을 가지고 좋은 국가로 만드는데 우리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네네네. 이런 거에 공감했기 때문에 했던 거죠. 근데 전수조사 네. 전수조사 하자고 했던 거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모르고 하자고 했던 건 아니에요? 뭐가 많이 그러니까 주목을 잘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의원들이 레코딩만 남겨놓은 거 아니냐 이 말씀인 거죠. 주목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때 이후로 네. 제가 요것만 보여드릴까요? 야, 잠깐만 준비를 많이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아 뭔데? 아 또 왜 연기하고 그래? 그냥 아니, 문자 많이 받았다고. 누구한테요? 그냥 사람들한테. 아 그때 당시에? 네. 아 갑자기요? 아직 지우다 지금 다 못 지워가지고 요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와. 그럼 제가 두 가지 개수 얘기하실 거예요? 개수 얘기하지 마. 이게 대략 그 자릿수 정도? 자릿수 정도? 예. 네. 일단 천 단이 넘어가는 문자 개수고요. 그리고 이동학 최고의 비밀번호는 영. 내가 봤습니다.
혹시 검찰 수사에 만약에 이 사람이 들어가면 비밀번호 제출 안 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다 봤으니까. 아, 눈썹이 좋네. 이동학 최고의 비밀번호는 핸드폰은 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 항의 문자 엄청 받으셨구나. 예, 그렇죠. 네. 왜냐면 어쨌든 정치가 정해놓은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대로 좀 가는 게 원칙으로 여든 야든 네. 그런 거 관계없이 네. 정해놓은 원칙대로 가자. 이번 저 구속은 민주당한테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총선에도 훨씬 더 아마 국민의힘이 불리해질 상황입니까? 아, 이거는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네? 또다시 다뤄지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악재예요? 아니, 악재입니다. 민주당. 왜냐면 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사실상 그리고 또 이 건과 관련된 종범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범의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네. 전 대표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 그렇고 저는 좋은 사실 그래서 당시에도 제가 이게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던 것은 저쪽에서 막 이걸 헤집어가지고 정치화하기 전에 우리 먼저 그냥 빨리 털 수 있다면 그 시도를 해보자 이런 근데, 거였어요. 아, 근데 네. 오히려 이동학 전 최고를 제가 좋아하는 마음에서 잘 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이동학 전 최고가 송영길 신당 가는 줄 알고. 어쨌든 송영길 신당이 지금 안 될 거니까 이제 선긋기 잘했다. 아, 그래서 다행히 네. 민주당에 남아있을 수 있겠다. 좀 끌려가는 줄 알고 송영길 신당이. 아, 걱정 많이 하셨구나. 그럼요. 아, 네. 약간 저 김용태 최고한 제가 약간 좀 뭐랄까 눈에 자꾸 걸리는 부분이 아니지 뭐 코트인지 자켓인지 모르겠어요. 팔은 이거 왜 걷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살짝 더울 수도 있죠. 아니, 지금 뭐 시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시계는 좋은 시계도 아니고요.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이제 팔이 좀 긴데 아, 제가 수선을 맡겨야 되는데 네, 수선을 못 맡기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걷었습니다. 자켓을 난 이렇게 걷는 거 처음 봐갖고 오늘 다 걷을까요? 셋이서? 오늘 다 걷어 걷어 붙여 오늘 그래 팔굽고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오늘 걷어 붙여 여튼 그래서 송영길 구속권은 어쨌든 민주당의 악재는 맞다 그렇죠 네, 맞고 아마 그러면 총선까지 계속 뭐 저 재판 중인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군요.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고 다만 이게 반격할 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돈봉투권 이게 뭐 잘했다 못했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검찰이 가하는 여러 가지 또 조금 틈만 보이면 이 검찰 권력을 과잉되게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검찰 권력이 제가 아까 원칙대로 하자라고 하는 게 네? 김건희 여사나 혹은 저쪽 당 관련된 것들은 저렇게 안 해요. 그리고 압수수색도 이쪽은 100건, 300건 막 넘게 그냥 주변 사람들 다 털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또 돌아가시고 막 이런 일들까지도 막 벌어지잖아요. 근데 저쪽은 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검찰은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 너무 아니야? 너무 치우쳐졌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보실 거라고 제가 왜 웃었냐면 좀 제대로 걷으세요. 좀 이게 거질 거면 아 이거 격까지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행복한 신경 쓰는데 본인 컨텐츠나 신경 써요 아 여자친구가 이거 피곤하겠어 아이고 또 이 사람대로 빠진다 또 네. 아니 근데 저는 요즘 민주당 상황 보면 좀 무서워요 무섭다? 그러니까 전현직 대표 그러니까 이미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게 탈당을 하셨지만 어쨌든 전 대표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하셨던 경남권인가요? 그 모 후원자도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라는 기사를 보고 과거에 또 이재명 대표와 연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상황을 보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좀 아니 그건 네. 검찰의 문제죠. 검찰이 너무 과학수사 네,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 특수부가 수사하는 방식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사람만 딱 해서 뭐 건조하게 뭘 물어보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압력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변 그 주변 사람 또 털고 자녀 털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 잘못한 사람 송영길 대표 입장도 아니 나만 그럼 수사하면 될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까지 이걸 다 털어가지고 사실상 괴롭히는 형태로 이걸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남용되는 게 맞냐. 저는 이건 반드시 백래시가 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지점이 나중에 네. 또다시 실권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로 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국가 공권력 상황에서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약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의 수사 때문인지 아니면 뭐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하여튼 너무 많은 그쵸. 분들이 예. 좀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예, 생겨갖고 예. 그건 좀 그 지점은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사만 정확하게 하고 그 수사의 어떤 범죄 혐의나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증거를 증명하고 검찰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좀 너무 어떤 일반화의 오류인 것 같고요. 어쨌든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가 연루에 대한 주범에 대한 의혹을 갖고 계신 거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이 먼저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하여튼 영장은 발부가 됐고요. 그래서 구속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재판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민주당 선거는 그러니까 총선에 있어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제 사실이긴 하고요. 요 문제는 뭐 요 정도 합의하면 될까요, 그죠? 예. 특별히 더 이슈가 없다면.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능성 일단 가능성 먼저 하나 보고 그다음에 그게 누구에게 이익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사실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내에 분위기가 그래요? 예, 뭐 절차를 계속 밟고 있지만 네. 미니 과정에서 물론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단 찬성 측 의견이 좀 더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 가능성은 좀 높죠. 다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왜 자꾸 웃으세요? 다만 어제 보니까 뭐 자꾸 한동훈 장관을 네. 옹호하려고 하는 분들 측에서 이제 히딩크라는 얘기를 하던데 한딩크? 히딩크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히딩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에 오시기 전에 이미 네덜란드의 국가대표 감독을 하셨었고 그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벡스도 뭐 유명팀 아이도벤에 대한 네. 감독을 여러 차례 거치셨어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 경험이 일단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어떤 우려들이 있는 건데 저게 동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딩크의 좀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면 히딩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대통령 당연히. 세계관에서는 네. 그동안 정치 수사를 얼마나 했습니까? 아, 세계관을 글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럼요. 전 대통령의 이 세계관에서는 네.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정치인을 얼마나 많이 수사했습니까? 정치 수사 전문이에요. 네? 정치 전문가죠. 이 나라에 이 한동훈보다 전문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그렇게 많이 했으면 누구보다 빠삭하게 알고 당연하죠.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걸 이면까지도 다 꿰뚫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윤스 월드에.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제가 왜 아까 웃었냐면 네. 이게 국민의힘 분들께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윤심을 어떻게 당에 침투하는 걸 막을 거냐. 네. 네, 이 침투를 못하게 막아버리거나 네. 아니면 침투한다 하더라도 그걸 튕겨낼 정도의 건강한 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고양이 방에 고양이 목에 방을 누가 달래? 고양이 방에 누가 들어갈래? 이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보는 야 얘를 들여 보내라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하냐 마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한심하다. 보이고. 아니 한심한 건 아니고 이제 본질을 또 비껴가는 거예요. 본질을 비껴간다. 물론 그 비판은 굉장히 중요한 비판이고 본질적인 비판인데 정치 구도에서 대통령한테 쓴소리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도 굉장히 많은 비판 쓴소리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 내쳐진 거잖아요. 아 내쳐져요 쓴소리 하면? 쓴소리 하면 사실상 아니 살아있잖아. 목숨은 살아있고 그리고 다음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번에 안 돼? 여하튼 원칙을 지키면 다음이 살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 오호 위험해집니다. 아, 여기서 원칙 지키면 위험해지는군요. 이게 그 다음이 있는데 왜 그래? 갑자기 뭐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께서 비대위원장에 오시게 되면 약간 내년 총선은 대통령의 중간 평가의 성격이었는데. 오시게 되면 하나 더 늘게 돼요. 뭐죠? 대선 전초전이라고 보여져요. 아, 성격이 자체가 총선의 성격이 이재명 한동훈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씀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보여줬던 그 역할을 보여줬다가는 그렇게 비대위원장을 했다가는 본인의 정치 생명도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비대위원장 오시게 된다면 네? 당도 살고 국민도 살고 정권도 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되고 비대위원장직이라면 때로는 대통령한테 쓴소리도 내고 지금 여사 특검 문제라든지 이준석 신당 탈당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전향적으로 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미래도 얻어질 네네네. 거기 때문에 그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도 역시 동의하시고요. 한동훈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이 린치를 막을 사람이 없잖아요.
뭐 의지도 아니고 린치로 갑니까? 네, 산동을 지금 던지는 거거든요, 당에다가. 이걸 지금 또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확 타석에 서가지고 이걸 확 쳐야 되는데 아하. 칠 사람이 또 없는 거죠. 아, 이거 네. 강속구군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아. 막을 사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아, 그대로 무리랑 정도면 할 수밖에 그래도 없다. 나름대로 목소리 많이 내는 정도. 왜냐면 어디서 목소리를 많이 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반대 의견도 좀 있었다고 반대 의견이 어제 네. 6대 4, 그러니까 찬성 6이면 반대가 4라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큰 용기를 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하면 그러던데요, 주류의 네. 의견이 공천을 앞둔 이 시점에서 네. 괜히 뭔가 윤심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 공천 문제하고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목소리 내는 걸 굉장히 주저했을 텐데. 아니, 근데 그건 좀 약간 이상한 게 윤심과 반대되면 공천이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 정치 구도상에 아무래도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와, 어떤 지금 권력자, 제가 투명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 과거에 민주당은 대통령한테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조국 사태에 대해 뭐 당내에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우리 당은 그래도 그나마 40%는 얘기하더라. 40% 정도라고 했다는 게 그러니까 말이 40%지 이게 사실상 과반 이상의 목소리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 내기를 주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뭔가 반대 의견을 내면은 내가 공천에 불이익을 있지 않을까. 현실 정치상 메커니즘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많았다라는 거는 저는 나름대로 당이 좀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국민 여러분, 아 바로 영상 편지 갑니까?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표를 네. 줄 마음이 나십니까? 여당을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 국정을 끌어나가고 있는 이 책임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커트입니까 이거? 아니 아니요 지금 저 지금 아, 예. 같이 저도 화면 아, 좀 예. 나가려고 네, 심판해 주십시오. 네. 갑자기 대선 토론 뭐 1분 모두 발언하니 갑자기 아, 굉장히... 보세요 지금도 네. 이게 보시면 어쨌든 윤심을 거스르게 되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금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제가 왜 투명하다고 얘기했냐면 네. 아니 이거 그거 가지고 이거 사실. 총선 여론조사 돌린 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수사 해가지고 완전히 그 빵으로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본인이 대놓고 아니, 지금 그거를 자기가 만든 그 법리 안으로 자기가 쏙 들어가요. 그리고 그거 원래 몰래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안 보이게. 근데 대놓고. 투명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 욕조도 아니, 투명해, 욕조도. 뭔가 윤심을 거스르면 공천에 불이익을 받는다면서 뭐 굉장히 여당이 뭐 물론 그 말에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진 않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뭐 어쩔 수 아니, 없다.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연판장 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판장도 아니고 이낙연 신당에 대한 연판장을 100여 명의 초선의원이 넘어섰지 많은 국회의원들이 돌리고 있다는 거는 네? 결국은 거기도 공천이 이재명 대표한테 찍히면 무서우니까 이낙연 대표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뭐 그런 측면들도 그러니까 있다고 보는데 이 정치개혁을 하려면 이 공천권을 결국에 국민과 당원한테 드리는 이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현실 메커니즘이 굉장히 권력자의 아부하고 뭔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지금 이렇게 그 정당화 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당화 여당은 그걸 전제로 놓고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 삶을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최상병권도 말씀하셨고 이거 한동훈 장관 들어오면 그 한동훈 장관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이거를 믿는 거예요, 진짜로? 해결할 거로 아니, 본인들이 아니, 하면 돼요. 본인들이 하면 되는데 에이, 본인들이 못해. 하면 못해 그렇게는. 그러면 잘... 국민들이 이게 표지를 맛 안 나죠. 아니 근데 한동훈 와야 뭐 하겠대. 에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아 근데 뭐 다 좋습니다. 두 분은 우리 작가들이 연락하면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요? 저 아까 작가분들한테 심하게 항의 받았습니다. 아, 네. 아니 아이템 뭐 할까요? 이거 괜찮으세요? 이렇게 연락하면 네. 아, 나 아까 그 얘기 듣고 많이 화났습니다. 아니 작가님들 전화 잘 받는데 네. 반대로 또 해석하면 이렇게 또 패널들 불러서 한 시간 정도 대기시키고 하는 또 작가님들도 많이 안 계세요. 저희 정말 와가지고 11시 오늘 몇 분까지 오라고 했죠? 11시 50분? 어, 네. 저희는 항상 이렇게 아 그래요? 약간 좀 이렇게 뭔가 아 그걸 항의하는 아니 항의 아니고 저는 다 받아준다. 아니, 뭐 김용태는 그런가 봐. 아, 저는 네. 다 받아준다. 저는 솔직히 아니. 아팠어요. 아 몸이 어제 밤까지 아팠고 아,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아프면 자주 아프잖아요. 네. 그냥 정치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이렇게 아니, 국회... 몸이 아프면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하지 마 그럼. 왜 자꾸 정치한다고? 아니, 국민들이 또 삶을 아니, 원하는 사람도 없어요. 국민들 중에 아직 아니, 보세요 댓글 올라오잖아요 지금. 네.
아, 그래서 좀 그래서 근데 네. 솔직히 아파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니, 작가님들이 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아, 진짜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아니 저 이거 전화 잘 받고 아니 잠깐 이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 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일꾼분들 아, 아닙니까? 맞아요, 진짜 저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아, 이동학은 아팠구나. 네, 아, 그건 이해된다.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 아, 이동학은 아팠어. 아, 이유가 있다. 그렇죠. 네. 전화 받기 힘들 만큼 아팠죠. 그래서 저 형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쓸데없는 편도는 잘라버려라. 제가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아, 결정했습니다. 그 누구를 위한 편도겠어요. 네, 네, 네. 아, 바로 잘라버립니다. 네, 네. 이 정도로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동학. 네. 재밌어. 열심히 해. 정말 작가들 생각하는 마음도 끔찍해. 그렇죠. 네. 뭐요 당신은? 김용태. 아니, 저도 작가님들. 전화 왜 안 받아? 아, 전화는 전 다 받았어요. 아, 문자 받았는데. 문자 답도 안 문자 답장도 늦는 건 좀 이해. 제가 막 역 막 다른 일을 하고 답장을 나흘 있다 한다는 거예요. 야, 지금 아프지도 아니, 않았는데. 아니, 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있네. 아니, 운전할 때 답장을 못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픈 적이 있어. 운전을 한 4일씩 하나 봐요. 아픈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팠어, 안 아팠어? 아니, 아프진 않았어. 건강하잖아요. 아니, 이동하고 난 이해돼요. 아니, 아픈데 어떡할 거야. 그렇지. 김용태는 뭐야? 운전하느라고 답장을 안 했다고 나흘 동안? 아니 나흘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아 잘생긴 이래 되는 거예요? 저녁에 답장하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는 김용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김용태는 마음이 좀 아플 수가 있죠. 왜냐면 마음이 아프다. 네, 왜냐면 본인이 딱 당원 선출로 돼가지고 했는데. 아, 하긴 난 이렇게 잘생기게 태어나서 뭐 안 된 거 하나도 없이 그렇죠. 쭉 왔는데. 승승장구 해오다가. 근데 당에 들어 갑자기 뭐가 안 돼. 짜증 나. 대선까지 뛰었고. 본인 생각은 한 마흔쯤에 대통령 할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요? 뭐, 갑자기 아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더니 당을 뽀개버리겠다 막 이래버리고 진짜 막 뽀개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여론도 지금 김용태 와 이렇게까지 김용태를 그냥 죽여야 된다. 아, 여러분, 그거는 제가 또 반대합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네. 살아있을 때. 아무리 뭐 얼굴 믿고 까분다 하더라도, 네. 네,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네. 여튼 좀 바뀌겠죠, 우리 김용태도. 아, 뭐 품격 있는 장르만 여의도에 맞춰가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바뀔 수 있죠. 예, 예.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작가 전화, 문자, 바로바로 답할 수 있죠. 전화는 잘 받는다. 예. 네. 그 말씀 또, 팩트니까요. 좋습니다. 아니, 근데 하나만 제가 변명을 들면. 네. 카톡 이게 쌓이잖아요. 쌓이다 보니까 답장을 바로바로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지역구 이제 민원. 자, 카톡 한번 봅시다. 우리 저 이동학도 아, 봤으니까. 뭐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야, 이렇게 사람이 불투명해. 네. 저도 또 이렇게. 네, 저도 이렇게 문자가 있으니까. 오!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야, 진짜 이게 핸드폰이 저도 한 회선이니까. 바로바로 이제 답장. 그러니까 전화는 잘 받는다. 이 얘기 좀. 아니 어떻게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두 분 다 아, 원래 이래요? 아 저희는 근데 반이 욕 문자일 겁니다. 네. 욕설 문자. 아 그래요? 네. 똑바로 해라. 아, 대통령 잘 모셔라. 메인에 있는 분도 아닌데 있는 분들도 아닌데 저희한테 이런 관심과 뜨거운 사랑. 아 이거 두 분이 이 정도면 네. 뭐 조금 이제 불나죠 다른 분들. 뭐 수박 의원들 뭐 이런 분들은 진짜 난리도 아니겠다 그죠? 아, 이 두 분이 진짜 네. 뭐 카톡 문자가 수천 단입니다 여러분. 수천 단위 아니 못 이루고 있는 게 와 그 정도 야, 인기 좋다도 아니 근데 네. 여기 꼭 다 꼭 비난만 할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응원의 메시지 네. 섞어서 네. 뭐 네. 자기 네. 의견은 충실하게 전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전화번호가 다 공개된 거예요? 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있죠. 네. 아 그래요? 네네. 어, 다시 한번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사기치고 뭐 이랬던 적이 없어가지고 네. 전화번호 바꾼 적이 없어요. 네. 저도 네. 바꾼 적이 없어요. 저도 네. 투명하게 사는 사람. 010 뭐죠? 네. 우리 이동학 최고. 아, 995B. 아, 왜 우리 시청자들한테 안 알려줘? 아, 유권자들한테 다 알려주고. 아, 최근에 사기친 거 걸릴까봐. 뭐, 네. 어디 뭐 당근 마켓 뭐 했어요? 아, 인터넷에 검색하면 아, 다 나오죠. 알겠습니다. 번호. 네. 자, 오늘 우리 두 분 모시고,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제 송영길 아, 전 대표의 구속 이슈를 좀 다뤄봤는데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은 뭐 어느 정도 합의가 우리가 된 것 같고 아,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아, 우리 이동학 최고가 볼 때는 용산 월드에서는 최고의 선수다, 최고의 감독이다, 최고의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 우리 김용태 최고는 아, 조금 걱정이 된다니까 한동훈, 오시면 바뀌어야 된다. 예, 한동훈 장관을 위해서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으나 만약에 오게 되면 지금의 당정 관계로는 안 되고 예. 좀 확실히 바뀌어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거다. 예. 그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품격 있으시네요. 네, 확실히 예전과 달라졌죠. 아 네, 네. 그럼 네. 오, 진짜 어제와 오늘 막 다른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확실히
이게 스튜디오가 네. 사람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야. 대신 뭐 우리가 나눈 얘기 한 반 이상은 딴 네. 얘기였잖아요. 계속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계속 네. 이런 식으로는 갑니다. 네. 자, 어떻게 두 분 요 정도 보내드리면 되겠죠? 이 정도. 자, 점심은 어떻게 드시고 오셨어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 그럼 드시고 가세요. 예. 예, 저희 또 점심 마련한 게 있으니까. 저는 또 서울역으로 바로 또 써야 됩니다. 아, 또 어떤 네. 일정이 있으실까요? 아, 지난주에 또 쭉 누워 있었거든요. 또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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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린 일정 끝내려고 하는데 좀, 또 다른 네. 또 TMI 토크가 이어지면 네. 그래서 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김용태 쪽은 근데 이, 너무 이 스튜디오가 되게 격식이 있는 게 지금 저 뒤에 있는 저거 저 램프 인첩니? 네? 네. 아, 저거 램프 하버드 오, 예. 네. 하버드 램프죠. 예. 네. 제가 아니 하버드 보스턴에 보스턴에 있잖아요 하버드가 그렇죠, 그렇죠. 보스턴에 있는 도서관이 꽤 오래됐어요. 어허. 그 도서관에 가면요 저게 쫙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진도 찍어놨어요. 에이. 일단 작가님이 요청하시면 제가 그거 드릴게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네, 무료로. 네. 무료 돈 내 그 얘기를 했는데 왜 하시는 돈 줘도 안 돈 아, 돈 혹시 주 받을 수 있다. 아, 하여튼 그런 거 많이 이게 이제 품격을 좀 느끼게 한다. 아, 네, 품격이 아. 딱 느껴지네요. 아, 네. 약간 좀 사대주의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어, 네. 미국 보스턴이 하면 다 좋아 보이고 아, 예. 아, 이동원 최고. 아 제가 오늘 사실 뭘 갖고 오려고 하다가 네. 저도 깜빡해서 못 갖고 왔어요. 지난 방송에서 제가 뭐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요라고 했잖아요. 뭐였죠 그게? 근데 제가 못 가지고 왔어요. 뭐였는데요? 아니 책이었어요. 책? 네. 아 본인 책, 본인 제가 쓴 책. 책. 아. 네. 저보고 제보고 생활 어떻게 하냐고 뭐 머리 어떻게 하냐고 네네네 제가 다음 주에 갖다 드릴게요라고 네. 했는데 못 갖다 드려가지고 광고하시겠다는 거 다음 주에 또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조금 지루했답니다. 아, 네. 네. 네 기대보다 조금 지루했으니까 좀 오늘 다시 코 푸는 것보다 낫잖아요. 반성하시고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밀도 있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신 이동학 최고 그리고 김용태 최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